이어서 2019년 문화재 방배자를 만나 문화재청 주관 유관기관 여보세요? 119죠? 여기 지금 경복궁 수문자 피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정자 화재발생, 자유소방대원 빨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화재는 매뉴얼에 따라 긴급신고 및 화재 상황을 전파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자유소방대 대피 유도관이 관람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으며 수정전 내에 환자 발생, 지금 즉시 의료수용 부탁드립니다. 의료관이 들것을 들고 수정전에 투입되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 후 119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치신 분은 인근 국립고궁박물관 수상부로 이동하여 보존처리실에서 이상 의료를 수상합니다. 소방대원이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번 망가지면 다시 참 되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안전방제, 미리 예방하고 현장에서 미리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